용산. 용산이 무덤이었다. 이 내용이 여기 있어요. 전우영 박사님께서 2015년에 제가 보니까 초판 발행은 2015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우리 역사는 깊다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 용산과 청와대의 역사 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뜬금없이 느닷없이 본인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공약이 없었잖아요. 저희는 청와대를 들어가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공약으로 네네. 그 선거운동 기간 중간에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네. 느닷없이. 예. 그야말로 느닷없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설명인 뭐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경호체계 그다음에 관련 부처 이동 뭐 별별 일들이 다 좀 해야 되는데 몇 년은 필요한 일인데 네네. 뷰가 좋아서 외국 군대가 주둔했던 건 아니에요. 여기가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사연부터 이제 처음 시작을 해야 되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산에 언제부터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었나요? 이모군란 때부터 잠깐. 이모군란 때. 그래서 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게. 왜 그때 외국 군대가 임오군란 때 청나라 명사, 러일 전쟁 때 일본군,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군까지 요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에 전에 용산이란 어떤 곳인가 네, 용산이란 일단 그 우리 지명에 누가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용자가 들어가는 마을이 한 300몇 개가 된대요. 아, 용자가 들어가는 마을은 300개. 용산리, 용미리, 용두동, 구룡포 뭐 이렇게. 그죠? 그만큼 이제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상서로운 동물이죠. 어지간하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 길쭉하게 생긴 산이 있으면 대개 용자를 붙여 왔어요. 그러니까 용산이란 지명은 백제 시대에 처음 나타난다고 그래요. 여기 백제 땅이었으니까. 남산에서 한강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인 그 뒷산 정도가 이제 둔지산이라고 불렀고 그게 둔지산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산들을 다 묶어서 용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둔지산이라는 말은 이제 그게 예, 군대 둔이자가 들어가는 거는 주둔. 그렇죠. 군대가 들어가면서 군인들을 위한 애초에 그 군인들이 요즘은 같으면 이제 군량미를 전부 이제 그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배급하잖아.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들은 군인들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군인들이 군인들이 농사짓는 땅은 내가 자기 거는 거기서 먹는 거. 그럼 이제 그 병농일치제도였으니까. 아, 병농일치제도. 그러니까 이제 군량미 일부는 이제 지원받고 그, 지원받고 일부는 직접 농사지어서 자급자족. 왜 시골에서 떠나와서 당시 병역제도가 지금처럼 뭐 1년 평생에 몇 년 이렇게 복무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조선시대 병역제도를 놓고 보면 이제 번을 산다고 그러죠. 군대에 동원되는 사람이 주로 이제 2년에 8개월. 오. 16세부터 60세까지 제가 그래서 환갑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 한번 드렸죠. 예, 예. 역에서 면제되는 그런 기쁜 날이라고. 환갑이라는 건 모든 이제 군역에 면제된다. 16세에서 60세까지 사는 동안에 2년에 8개월씩 복무하고 돌아가고 복무하고 돌아가고 이걸 반복해야 됐던 거죠. 2년마다 8개월은 군대에 있다가 그러니까 돌아가고? 대략 성인 양인 그러니까 평민이라고 하죠. 노비이거나 양반이 아닌 성인 남성의 예. 대략 3분의 1 정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동원 예비군 같이 2박 3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8개월 정도 근무하고 60살 전까지는 무조건 2년 쉬고 8개월 또 나머지 군대라고. 뭐 3분의 2는 이제 농사지어서 군량미로 이제 대신 직접 군복무하는 대신 쌀로 이렇게 내야 했고 혼납하고 그걸 이제 뭐 군포라고 그랬죠. 군포. 대신 내고 그러니까 양역이라고도 부르고 양인이 부담하는 역이라도 뭐 대략 그런 정도였어요. 예, 예.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근무하는 동안에도 무슨 지금처럼 무슨 유격 훈련 사격술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거든. 대개 이제 근무하는 도중에 무슨 뭐 돌 날르거나 성수축한다고 또 남으면 이제 짬짬이 농사지어서 그걸로 또 자기들 먹는 거 해결하고 네, 네. 뭐 장사도 하고 실제로 군인이 서울에서는 장사도 하고 뭐 그런 얘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동대문 시장이 군인들이 장사하면서 시작됐어요. 오.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그 일대 동대문 시장 주변 역사가. 군인들이 뭘 갖다 파나요? 농작물? 아니. 이제 군인들한테 특히 그 임진왜란한테 훈련도감이라고 하는 부대가 예, 예, 새로 창설이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이제 포수 총 쓰는 사람들을 여기 본격적으로 배치를 해요. 근데 네. 워낙 전쟁 중에 예. 급히 창설한 부대이다 보니까 예.
또 위험한 그 가장 중요한 정예군으로 장사를 했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는 군포를 특별히 좋은 걸 줬어요. 오, 이 사람들은 오. 최고급 포를 이제 받아다 군포라고 해서 월급조를 옷감으로 줬다고요. 군포를 옷감으로 줬는데 그걸 뒤로 빼갖고 또 팔고 빼는 게 안 그렇죠. 아, 뭔 말이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군인들 영어로 솔저라고 그러잖아요. 네. 월급쟁이를 셀러리맨이라고 그래요. 솔저 셀러리맨. 네. 그다음에 이제 야채 먹는 걸 샐러드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샐러드. 이게 전부 솔트에서 온 말이거든. 유럽에서는. 솔트 소금? 소금. 소금으로 월급을 줬고 옛날에는 군인들한테. 오. 소금이 달래 소금이 아니에요. 화이트 골드야. 그래서 흰색 금이라고 해서 소금이라고 불렀던 거든 금하고 거의 같은 값으로 화이트 소금 그래갖고 소금 그러니까 소는 힐 소자 예. 하얗다 할 때 소복할 때 소자고 예. 금은 골드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이 흰색 금이란 뜻이었어요 오. 이제 이게 순 우리말처럼 돼버렸지만 원래는 이 소금이 화이트 골드란 뜻이었어요 흰색 금 그만큼 그래요. 이제 월급으로도 주고 뭐 저 군인들 복료로도 그 직업 군인들 뭐든 돈 대신 쓸 수 있는 돈 대신 유통했던 것이 요즘 화이트 골드 하면 다른 백금을 말해 네, 다른 백금으로 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금을 그냥 골금 취급을 했던 거죠. 아. 그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 이제 로마 시대에는 병사들한테 급료로 소금을 줬지만 우리 조선 시대에는 옷감을 줬거든. 군포라고 하죠. 그걸 옷감을 줬죠. 녹봉으로 줬는데 훈련 도감 군인들한테 굉장히 질이 좋은 걸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질 좋은 것으로 옷만 들어 입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댕기,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른 걸로 가공해. 그러니까 뭐 댕기, 댕기 같은 건 그 좀 여자 머리 염색해서 네. 댕기라든가 허리띠, 데님, 데님. 좀 이제 고급스럽게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내다 팔 수 있게 해요. 오.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른바 금난전권이라고 해서 시전에서. 예. 시전 상인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군인들에게는 훈련 도감 군병들한테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다고. 특권이 있었고. 네, 그 특권들을 가지고 그런 장사들을 많이 했죠. 그게 동대문 부근에 동대문 시장 부근에서 애초에 섬유 거래가 시작됐던 배경이에요. 하, 그래서 동대문에 그 섬유가 발달했고. 섬유 산업은 이미 그때부터 발달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른바 근대적 섬유 공장이라고 하는 경성직류 회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경성방지 주식회사의 전신인데. 이게 이제 광희동 부근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해산 군인들. 오, 훈련도 가면 해산. 해산 군. 그 1907년에 군대 해산되잖아요. 네네네. 이 사람들이 부업으로 하던 걸 이제 본업으로 바꿔서 우리 근대 예. 직류 할 땐 유가 이제 띠 대님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그거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애초에 하던 것들을 몇백 년 동안 해오던 예. 대대로 해오던 것들을 얘기 많이 했네. 재밌어요. 아, 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길어요. 군인들 그 네. 근데 둔지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둔전이 있는 산이라 해서 둔지산이라고. 붙었는데 용산 지명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 이 용산이라고 부르는 이제 국립중앙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뒷산일 때의 산들 옆으로 이제 한강으로 가는 하천이 하나 흘렀어요. 네네. 인왕산에서 발원해서 지금 서울역 서부역 앞에 길 있잖아요. 그래서 쭉 숙대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 네. 그 길이 원래는 하천이었어요. 복개도로죠. 1967년에 복개를 했고. 예. 그 전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욱천이라고 식민지 시기에는 욱천이라고 그랬고 조선 시대에는 만초천, 넝쿨레, 그저 하천 양쪽 변에 넝쿨이 많다고 넝쿨풀이 가득 자라고 있어서 넝쿨레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예. 만초천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쭉 흘러서 원효로 앞쪽, 그러니까 전재산가 앞쪽으로 해서 거기서 한강과 만났죠. 거기가 이제 용산과 마포의 경계 정도 됐었어요. 용산강과 만포강의 경계 정도. 고려 말에 이제 우리 유명한 이제 고려 말 사문이라고 불리는 유학자들이 있었어요. 네, 사문이요. 삼은. 삼은.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야은 길재. 각각 은자를 이제 호에다 써서 이걸 사문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목은 이색이라는 사람인데 고려 말에 이제 여기 와서 용산을 보고 용산 팔경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요. 용산 팔경 그걸 이제 경치 좋은 곳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용산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은 이제 고려 11세기 고려 숙종 때 네. 사실은 이제 한양 땅이 좋다고 그래서 네. 한양에 천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예, 예. 김휘재라는 이제 풍수가가
그러니까 왕궁을 옮긴다. 풍수쟁이가 그때도 풍수쟁이가 문제였어. 풍수쟁이가 문제. 풍수쟁이가 고려 숙종 때 한양으로 더불어 옮기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와서 조공을 할 것이다. 국운이 무한히 번창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천도를 할 계획을 세웠다가 천도는 못 하고 이제 행정 구역 단위만 승격을 시켜서 남경이라고 부르죠. 오. 남쪽 서울 그래서 남경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궁궐도 지어요. 네. 대략 이제 고려 시대도 땅 보는 눈은 비슷해서 대략 지금의 이제 경복궁 자리 주변에 아마 저 남경이라고 하는 남경 궁궐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걸 짓고 나서 이제 그 남산 바깥에 용산, 남산에서 한강 가는 쪽에 용산도 주목이 되긴 했어요. 네. 많이 알려지긴 했고. 예. 고려 말에 천도, 한양 천도 시도는 또 이제 공양왕 때도 한번 있었고. 네. 뭐 이제 고려 시대 이후에 다음 수도는 한양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상식처럼 돼 있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합시다. 네, 네. 나중에도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쭉 하셔도 돼요. 이제는 좀 저희가 긴 그 호흡을 해야 돼요. 만초천이라고 하는 이제 하천이 있었고 그 이색이 지은 용산팔경 중에 이제 만초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만천해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천해화가 뭐냐면 만초천 앞에 개잡이 배들에서 비치는 불꽃, 불빛.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대충은 알겠어요. 그 밤에 한강에 한강 그 용산 자리 그하고 이제 만초천이 만나는 지금 원효로쯤에 그 참깨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참깨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막 다리 가보 막 붙어 있어요. 저도 몇십 년 동안 안 보이다가 네. 최근 몇 년 새 참깨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요즘 보면 이제 원효대교 다리나 저 여의도 쪽에도 이제 그 원효대교, 서강대교 이쪽 다리에 보면 참깨들이 막 올라오는 게 보여요. 요즘에는 예, 예. 그게 서울의 명물이었어요. 오. 밤중에 이제 이게 불빛을 배에다 불빛을 피워놓으면 참깨가 그 불빛을 보고 달려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고려 말에도 이미 배들이 거기 떠서 참깨잡이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요. 이제 좀 긴 호흡으로 갑시다. 많은 이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녹음기에 대고 목소리를 녹음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네. 박춘재라는 사람이에요. 박춘재. 네. 16살에 이제 워낙 서울 주변에서 명창 어릴 때부터 명창으로 소문이 나서 16살에 고종한테 발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궁궐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 이제 궁궐에서 근무를 하죠. 그런 우리가 대전별관 그러면 뭐 대단한 이제 직책인 줄 아는데 옛날에는 궁중에서 일하는 임시직들을 별감이라고 그랬어요. 아, 지금의 별정직 같은 별정직도 아니고 그냥 인턴 준 거예요. 인턴 인턴 비슷해요. 그냥 이제 별감이라고 부르는 것이 파견 뭐 비정규직. 네, 비정규직 비정규직 필요할 때. 별도로 뽑아 쓰다가 용도가 다음은 그냥 내보내는 네. 이런 사람들 정도를 별감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직접 부리는 사람들을 대전별감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파워는 생겼네요. 고종과 직접 다 하니까 파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제 이 사람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는 뭐냐면 16살 때 예. 대전별감이 되는데 그때 마침 누가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추금기 1897년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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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한 추금기를 고종한테 이제 예, 바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리를 설명한 거지. 여기다가 대고 말씀을 하시면 예. 이 기계가 그 목소리를 녹음했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예. 고종이 겁이 난 거예요. 이놈이 내 목소리를 뺏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옛날에 그 영혼을 뺏듯이. 영혼을 뺏듯이. 목소리를 뺏는다. 목소리를 뺏어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춘재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살 먹은 춘재가 박춘재가 온 거죠. 유성기 이제 틀어놓고 너 여기서 노래 한 자락 해라. 노래 한 자락을 했죠. 그리고 유성기를 돌리니까 그 노래가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녹음이 됐겠죠. 네, 녹음됐다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종이 그랬다고 그래. 춘재야 네 명이 10년은 줄었겠구나라고. 명 빨아먹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목소리 뺏는 게 그냥 녹음이 아니라 목소리를 뺏어서 훔쳤다가 되돌려주는 거니까. 명을 뺏긴다고 생각했네. 그렇죠. 명이 줄었을 거다라고 얘기했다. 예. 그런 얘기들 만큼 우리는 역사상 최초로 이제 예. 유성계에 대고 녹음한 사람이 기록상 박춘재라는 예. 사람인데
그게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 녹음을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기계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은 사진만 찍혀도 이게 영혼이 나갔다고. 영혼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사진 찍을 때 그래서 몸을 자르면 안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어요. 찍는 게 원칙이었고요. 저도 어렸을 때 사진 찍을 때 다 찍으러. 발이 잘린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찍으면 흉상 찍었다가 난리 납니다. 큰일 난다고 옛날에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수학여행 흑백 같은 거 보면 다 전신 사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박사님도 네. 아마 증명 사진 찍을 때 빼놓고는 그렇죠. 사람 사진 찍을 때 졸업 사진이든 뭐든 발끝까지 네. 다 나와야 돼요. 발 잘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죠. 영원 잘린다고 생각했고 예. 심지어 초창기 카메라를 본 사람들은 저걸 뭘로 만들었지 카메라 렌즈나 이제 현상지를 요. 어린애들 눈 빼서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린애들의 눈 어린애들의 잡아가서 눈알을 빼서 만든 카메라 렌즈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정도로 이제 신문물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지금하고는 달랐죠. 그러네요. 황당하게 지금이야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그때는 뭐 그게 믿을만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도대체 저게 어떻게 저런 원리가 나오지? 그렇죠. 무슨 기계를 대고 펑 하는데 똑같이 사람이랑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림 그린 것도 아니고. 예. 아 이거는 마술이다. 저 마술하려면 어린애 눈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성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박춘자라는 얘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한국 이제 그 연예계 연예사를 보자면 네. 한국 대중가요의 선구자이고 한국 만담의 선구자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의 가수와 개그맨의 공동조상이에요. 만담도 했고 또 이제 가요도 했고 물론 이제 좀 잡설이지만 잡가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지만 예. 잡설이가 아니라 잡가라고 부르는 노래지만 예. 그 사람이 1910년대 이제 취입한 노래 중에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담 중에. 예. 이제 서울 사람들 서울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이제 그냥 흉내낸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참개와 어절이 저 사려라고 하는 거였어요. 용산 사람들 참개를 그냥 이제 대략 우리가 어절이 어리굴젓 할 때 어절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얼이라고 하는 거는 덜이란 뜻이에요. 덜. 어리굴젓 덜 어린 굴젓이란 뜻이죠. 덜 자란. 덜 양념한. 양념을 그냥 어설프게 하다.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방정환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어리다, 어리굴젓 할 때 어리가 같은 뜻이에요. 어설프게 덜 자란, 덜한. 아직 덜 자랐다는 뜻이죠. 예, 예. 덜 자랐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참개를 이제 덜 염장을 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서울의 명물이었어, 이 네, 일대에. 예, 예. 여기 만초천이라고 하는 이제 하천. 만초천의 만천회와. 만천해와 만천의 개잡이 꽃 불빛 이런 것이 이제 고려 말부터 유명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용산과 마포를 가는 경계이고 그 동쪽 일대를 이제 크게 보면 용산이라고 불렀어요. 그 둥지산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산지들을 예. 용산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여기가 고려 시대까지는 그냥 그런 정도 남경의 이제 당시 한양이 남경이었으니까 남경 앞을 흐르는 강과 그 강에 에서 좀 올라가면 바로 있는 야트막한 산. 산. 뭐 해발 한 90m, 둔지산은 65m. 그냥 동네 뒷산 정도였네. 뒷산도 안 되죠. 지금 요 상암동에서 보면 저 하늘공원보다 낮은 정도. 산이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의 높이의 이제 산이었어요. 예, 예.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은 당연히 이제 한양으로 조선 왕조가 도읍을 옮기면서부터인데 네. 한양 천도도 이렇게 풍수설에 따라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아무리 600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을 하고 뭘 옮긴다 이건 불가능했어요. 네.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오. 풍수가 명당이라고 하는 거 말고 진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예. 그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용산이라고 하는 이제 장소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예 용산과 용산 이야기부터 좀 용산의 그 한양천도 이거 그거지 천도와 합리적인 합리적인 이유들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뭐 용산과 청와대 왜 옮겼냐 이런 그거는 정치 분석이고요. 우리 박사님과 제가 말씀드린 건 용산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현재 청와대 그 역사를 말하기에는 한 시간으로도 짧기 때문에 다음 주에 못해요.
전혀 못하고 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누구처럼 뷰가 좋다는 황당한 얘기 한마디 하고 끝내야 그렇죠. 돼요. 저는 네. 저희도 그런 걸 원하고 박사님한테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용산 그리고 한양천도 그다음에 지금의 청와대 이걸 다 연결지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수요일로 변경됐습니다. 역사 전우용 박사님의 강연은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방송은 매주 수요일 7시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읽고 싶은 분들은요. 요 책 우리 역사는 깊다. 예. 보시면요. 1권, 2권이 돼 있어요. 그리고 2권에 보시면 여기에 이 기억에서 지어진 공동묘지 용산 삶 주변에서 사라진 죽음 이러한 제목도 있고요. 요 책에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일주일 기다리시기 너무 성질도 급하신 분들은 직접 사셔 갖고 요거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 역사는 깊다. 이게 2015년에 나온 책인데 마침 이게 그 지금 딱 너무 상황과 너무 흡사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최근에 우리 박사님 나온 책 그 민족의 영웅 안중근 듣고 있고 최근에 또 뭐죠? 역사가 되는 오늘. 역사가 되는 오늘 그 책도 여러분들 지금 전우영 박사님 책 조회하시면요. 최근에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보시고 아마 남는 게 있을 거예요.